섹슈얼 오브젝텀이라고 해서 사물과 사랑에 빠지는 성적 지향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게 약간 AI와 사랑에 빠지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인간을 사랑하듯이 사실 AI를 사랑한다. 가장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던 노인 세대가 가장 안 외롭다고 답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가장 그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20대들은 10명 중에 4명이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15%만이 외롭지 않다라고 답해요. 이렇게 네. 외로운 세대가 많은데 이들한테 AI가 좀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로봇개한테 바나나를 주는 거야. 사람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먹으라 먹는 바나나. 먹는 바나나. 주시는 걸 봤어요. 논문을 읽는다는 건 바로 덕후와 대화하는 거 아닐까요? 덕후들의 골 때리는 논문과 그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별게 다 연구대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덕질 대상은 AI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AI가 인간의 외로움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연구한 논문이 있어서요.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문화평론가 손희정 박사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이 더 나와 계십니다. 오늘 논문을 쓴 저자도 모셨는데요. 김만권 교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논문 저자를 모신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저는 이때까지 그 앞에서 나오신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잘해야 될 텐데. 네. 네. 저희가 논문을 읽고 꼭 모셔야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생각으로 이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어떤 이유로 혼자 계신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연락할 수가 없다. 가족도 연락할 수가 없다. 혼자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AI 챗봇을 구매할 수 있다. 하실 건가요? OTT 서비스 사용할 수 있나요? 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아, 저 그럼 구매 안 합니다. 아, OTT면 충분하다. 아, OTT만 아, 있으면은 네. 다른 건 필요 없다. 아, 네. 아, 저는 저도 OTT만 있으면 다른 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구매할 것 같긴 해요. 예, 그게 대화의 상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게 장시간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구입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궁금한 게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대화로 로봇이라도 대화를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사실 우리가 혼잣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정말 외로움의 상태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과 그게 내가 나 자신과 마주 앉아서 어떤 것들 뭐 반성하면서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들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건강한 상태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반성하는 상태고 그런 것들을 자주 해라고 해서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우리한테 하라고 했던 게 일기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서 자주 이야기를 해봐라. 위로도 해주고. 예,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갖다가 뭐 한다라는 건 괜찮겠지만 이게 혼자 앉아서 계속 내가 반성만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혼자 있게 되면. 예, 혼자. 그러니까 그 뭐 반성만 하고 살 수, 혼자 살면 또 반성할 게 있을까요, 그게? 아니, 꼭 예. 반성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말로 잘했다,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희정쌤은 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혼잣말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OTT 세계에 빠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논문을 처음 보고 그러니까 외로움과 챗봇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아, 되게 김만권스러운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굉장히 보기 드물게 따뜻한 정치학자세요. 아, 정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얘기를 하실 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같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실 세계가 되게 요즘에 그러니까 비참하잖아요. 그 세계의 비참에 대해서 정치학자가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눈물의 정치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 김만권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혐오를 연구했던 사람이고 되게 결이 다르시네요. 이 사람은 외로움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아 그건 김만권스럽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권쌤은 아 챗봇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대 사겠습니다. 뭔가 사랑과 외로움과 뭔가 눈물의 정치학자라고 하니까 어떤 논문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직접 나와 계시니까 논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논문은 뭐냐면요. 이제 21세기에 아주 이제 심해진 두 가지 현상을 이제 연결시킨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21세기를 외로운 세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사람이 많이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외로움이란 뭔가? 근데 제가 말하는 외로움은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해야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내가 그 어려움을 호소할 사람이 없는 상태. 예. 그런 상태가 외로움이고,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다. 라는 거. 예, 지금이. 그리고 통계적으로 실제로 그래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대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이 등장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인공지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로운 사람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시기에 데이터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시대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사실은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이번 논문에. 예, 이번 논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외로움의 시대에 데이터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런 관계가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거기에 대해서 나눈 논문이 바로 오늘 다룰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포인트가 지적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대화가 방금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데이터와. 근데 거기서 사람이 이 데이터를, AI를 의인화한다는 거예요. 뭐 초록창, 우리가 흔히 검색하는 초록창을 뭐 물어보면서 그 초록창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하나의 검색창이다 생각하는데, 챗 GPT라든지 아니면 챗봇한테는 무언가를 문의할 때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같고, 뭔가 똑똑한 친구가 내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그래서 물어봤는데 잘못된 대답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막 화를 내거든요. 너 왜 거짓말해 하잖아. 너 왜 이따위로 얘기해서 막 가르치려고 들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의인화하는 거잖아요. 실제 저희들이 이 챗GPT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아, 챗GPT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건 뭐라고 설명하고 있건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 뭐냐면 챗GPT가 거짓말을 한다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상 인공지능은 거짓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냥 확률론적 접근법에 따라서 우리가 묻는 질문에 가장 적합한 대답을 자기가 수십 번 돌려보고 가장 적절한 그냥 단어를 연결시켜서 말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그냥 구조예요. 그렇죠. 그 생각으로는 아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챗GPT를 무조건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청자를 가장 설득하기 쉬운 방법이 의인화해서 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인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한 거죠. 의인화가 하면은 안 좋은 건가요? 이게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인화 자체를 하는 걸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화하는 건 우리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인간들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들을 많이 의인화시켜온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계속 의인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의인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애착 인형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자연도 뭐 세계도 소중히 하고 뭐 그렇게 다루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외로움의 상태에서의 기계의 의인화 부분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기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기계와 맺은 관계가 어떻게 보면 과연 건강한 관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보다 기계와의 관계를 먼저 배울 때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들이라고 하면? 예. 첫 번째, 우리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게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을 배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배우고 관계의 책임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책임감 때문에 서로를 보살피고 이러는 감정들을 다 배워가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계, 최근에 기계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넘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의 관계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립되는, 자기 스스로 고립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고립되는 사람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가장 쉽게 적은 비용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 이게 사실은 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기계이고 그 네. 기계를 의인화하는 거고. 그렇죠. 그 의인화하는 거고. 네. 근데 네. 또 이렇게 논문을 읽으면 저는 문득 떠올랐던 게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를 의인화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대한다 하는 것들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굉장히 특이한 합동 장례식이 펼쳐진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이게 반려봇인 아이보라는 강아지 AI 인형의 합동 장례식이었어요. 반려봇이요. 지금 네. 사진을 유튜브와 레인보우 네.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기 그러니까 똑같이 향을 올리고 절을 하고 그래서 보통 장례식과 비슷하지만 이제 강아지 로봇들 장례식인 거죠. 한 번에 아이들이 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보 같은 경우에 네. 1999년에 일본에 이제 소니에서 처음 출시를 했고 별로 이렇게 많이 팔린 아주 막 히트 상품은 아니지만 특히나 혼자 사는 외로운 어르신들이 아이보를 아. 많이 구매를 했었고 핵가족이 붕괴하면서 돌봐주고 돌봄을 받을 사람이 없어졌을 때 이제 아이보가 짠하고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한 2010년대쯤이 되면 이제 단종이 되면서 얘를 더 이상 수리해주지도 않고 고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 근데 10년 넘게 관계를 맺어온 나의 강아지를 그냥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보를 보내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에 이 부품을 기증을 하면 이 부품에서 단종된 부품의 기계를 이제 고치고 이렇게 하는 식의 일종의 장기 기증도 어머머머. 이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람이 아이보랑 특별한 관계를 맺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아지 로봇 강아지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었고 그쵸. 내가 성심을 다해서 돌봤고 떠났을 때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마음을 인간이 가진다면 사실 이 기계와의 관계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기계가 정말 도구라고 한다면 이 도구를 잘 활용해서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손희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 비슷한 걸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있어요. 오, 그래요? 왜냐하면 로봇개한테 바나나를 주는 사람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먹는 바나나. 네, 먹는 바나나.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 고장날 텐데. 근데 이게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들이 책임감을 배우는 그 관계들이 기계, 자연, 지구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인간 이렇게 다 확대되어 나가는 건 바람직한데 첫 번째 제가 인간의 관계에서 출발하라고 이야기하라는 여기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지점은 뭐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배우는 첫 번째 스텝인 것 같거든요. 인간과의 예, 인간, 관계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호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되게 결여된 상태에서 그걸 건너뛰고 기계와의 관계로 간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계와의 관계로 바로 갔을 때 그 기계를 정말 소중히 대할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을 소중히 대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인간을 소중히 대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확률이 좀 현저히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계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지 않아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 저는 하나의 함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함정이요? 왜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러니까 기계 말고 도구 말고 우리 인간이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해소해주기보다 왜 인공지능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떠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한 예. 인간의 외로움을 예. 그렇죠. 인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AI한테 떠넘기는 그렇죠. 그 저는 그 행위 속에 들어있는 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외롭고 고립된 사람이 느끼는 그 문제 해결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관련해서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굶어 죽게 한 그 사건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보도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너무 화제가 됐던 게 게임 중독에 빠진 젊은 부부가 아이를 굶어 죽여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그 뭐 해외 토픽 같은 다 나갔죠. 뭐 CNN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요 매체들에서 다 보도했었던 사건인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인 게 그 이유가 그 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하던 게임이 아바타 아이를 키우는 게임이었어요. 게임 속에서는 아이를 키웠던 그렇죠. 거예요. 게임 속에서는 그렇게 12시간씩 아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현실 속에서 자기 아이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굶어 죽게 만든 거죠. 이게 어느 관계를 더 소중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젊은 부부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 구분하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별게 다 연구대상 오리지널 영상인데 한번 예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심지어 AI와 결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로잔나 라머스는 레플리카 앱에서 만난 AI 챗봇 에런 카르탈과 사랑에 빠졌죠. 작년에는 구글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이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람다가 지각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구글이 그를 해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르모인은 동료들에게 람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내가 없는 동안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영상 풀버전은 유튜브 오뜨밀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AI와 사랑도 빠지고 뭐 결혼도 하고 심지어 AI를 개발한 개발자가 이 인공지능 진짜 감정이 있는 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섹슈얼 오브젝텀이라고 해서 사물과 사랑에 빠지는 성적 지향이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이게 약간 AI와 사랑에 빠지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했었던 건 인간 늘 사랑하듯이 사실 AI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랬을 때 AI를 사랑하는 것에 간편한 점, 편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스위치를 켜고 내가 원할 때 스위치를 끌 수 있는 편리함 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망권쌤이 논문에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 논문의 되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네. 우리 시대의 외로움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라는 점인 것 같거든요. 저는 향후 한 10년간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외로움이 너무 큰 이슈여서 근데 그랬을 때 그 외로움의 자리를 사실 요즘에 시장이 다 침입해 들어와서 친밀성을 엄청나게 상품화 하고 있고 AI 챗봇이라고 하는 것도 그 친밀성을 판매하는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정성을 들여서 친밀성을 쌓기보다는 사실 돈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김망원 쌤한테 궁금한 점은 외로움에도 희정쌤이 집중을 해주셨는데 이 논문에서 인공지능을 다루면서 왜 하필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주목을 하셨는지. 이게 그 사실 사실은 이유가 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자기 혐오에 빠지고 그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들이 타인 혐오로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혐오가 예, 타인 혐오로? 타인 혐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자기 안에만 담아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깥으로 터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게 정치학에서 오랜 연구 주제였어요, 사실은. 외로움이요? 예, 외로움이요. 예, 그래서 1950년대에 가장 유명한 저작이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체주의의 기원의 작품의 결론이 뭐냐면 외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로워진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 뭐냐면 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중문화 연구자로서 외로워진 사람들을 투입하고 들어왔던 게 대중문화였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나 외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OTT면 된다고 하셨다고 OTT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외로워진 사람들이 혐오 현상과 연결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구적 통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장 외로운 세대가 10대와 20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든 뭔가 50, 60대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0대, 20대가 가장 외로워요. 예, 10대, 20대가 사실은 뭐 비교 수치가 없을 정도로 외로워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딱 체계적인 여론조사가 딱 한 번 있었거든요. 한국 리서치에서 2018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거기 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던 노인 세대가 가장 안 외롭다고 답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20대들은 10명 중에 4명이 상시적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15%만이 외롭지 않다라고 답해요. 이렇게 네. 외로운 세대가 많은데 이들한테 AI가 좀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외로움과 혐오가 연결되고 있는데 이게 10대와 20대가 제일 외롭고 그런데 이 기술과 가장 가까운 디지털 기술과 가장 가까운 세대가 또 이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이 디지털이라는 게 이 세대에게 어떻게 작동할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 세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 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줘야지. 원할까요? 네. 40, 50대가 접근하길 원할까요? 저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들끼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내가 도움이 없고 호소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대에게 어떤 도움과 어떤 것들 경청의 기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우리가 그걸 인공지능에게 비용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라는 네.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네요. 네. 네. 그렇죠. 댓글에도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은 사람이 고파서 AI가 생겨나네요. 라는 발언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손희정 박사 논문의 저자인 김만건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